어느 정도 올라간 주식을 분할 매도해서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것이 리밸런싱이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덜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리밸런싱 하는 거는 정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더 사야 되는가, 떨어져야 사야 되는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평소에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사업가이기도 하고, 유튜버, 블로거, 그리고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 제이폼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김한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줄이나 주식은 사 모아서 리밸런싱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요즘 증시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이 책 제목이 더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하게 다가오는데요. 정말 좀 주식은 사 모아서 리밸런싱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 모아서 리밸런싱만 하면 되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물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을 사 모아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으면 뭐 매수나 매도나 이런 것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 번에 좋은 주식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투자 조건이고 행복한 투자 생활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만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스템을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없고 주식시장에서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투자에서의 성공, 실패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계속 사 모아서 리밸런싱을 하면 된다고 지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오래 일단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실력을 통해서 그 기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라는 거,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오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그런 내공들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만약에요. 이런 고민이 좀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내가 네.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네. 지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의 다 떨어졌는데 네. 대형주, 우량 대형주였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A랑 B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좋다고 해요. 떨어졌는데도. 근데 A는 예를 들어서 30%가 빠졌는데 네. B는 50%가 빠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저는 하락한 것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리밸런싱을 하려면은 분산 투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분산 투자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렇게 반도체 주식으로만 분산 투자가,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고요. 섹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섹터가 나누어졌을 때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30% 떨어졌고 50%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리밸런싱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손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꼭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손절을 하시거나 손절을 안 하시거나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0% 떨어진 것을 조금 팔고 50% 떨어진 것을 더 사서 뭐 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30% 떨어진 것과 50% 떨어진 것이 있고 내가 정말로 아무런 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사지 않았고 주위에서 추천을 해서 샀다면 일단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둘 다. 또는 내가 정말로 사고 싶고 믿음이 가는 주식이 진짜 두 개 다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50% 떨어진 거를 팔아서 30% 떨어진 걸 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는 덜 떨어졌고 50%는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50%를 다시 5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100%의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원금 회복이 됩니다. 근데 30%의 하락을 했던 주식을 다시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30%밖에 안 떨어진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거꾸로 합니다. 30% 떨어진 거 팔고 50% 떨어진 거 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주식을 더 사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가요? 만약에 진짜로 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이 내가 다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네. A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게 떨어졌는데 이 B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다들 좋대요. 근데 와, 그쵸. 만약에 30% 떨어진 걸 팔면 이제 B를 네. 많이 살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리밸런싱 법도 있긴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뭐 방법이야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미 손실이 난 것들을 손절을 할 거를 저는 걱정 뭐 고민을 하지 그거를 팔아서 다른 걸더 사고 싶은 그런 리밸런싱의 기준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주식을 분할 매도해서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것이 리밸런싱이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덜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리밸런싱 하는 거는 정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A, B, C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가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쁜 주식을 샀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손절도 해야 되나요? 과감하게 하셔야죠.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실 금액 때문이 가장 커요. 뭐 다른 이유는 뭐 아무 상관없고요. 손실을 확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고 싶은 건데 결국에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업이 내가 생각할 때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예시를 하나 드리면 내가 세 가지의 가게를 시작했다고 보세요. 첫 번째, 1번, 2번, 3번의 가게를 하고 있는데, 1번은 잘 되고, 2번은 그냥 중간이고, 3번 진짜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어떤 가게를 처분하시겠어요? 잘안 되는 가게를 그렇죠. 처분해야죠. 잘 되는 가게에 더 넣어야죠. 근데 주식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완전 거꾸로예요. 잘 되는 가게를 팔고요. 잘안 되는 가게에 돈을 더 넣어요. 근데 이 패러다임을 일단 바꾸셔야 돼요. 잘 되는 주식에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손절을 하는 이유는 내가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손절을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의 기준도 꼭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 기준에 맞게 손절을 하시고, 그 손절한 그 현금으로 더 좋은 기업을 꼭 사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대표님, 요즘과 같은 좀 증시 상황에서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은 주식을 좀 사도 되는 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세요? 올해 초부터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의견에 지금도 계속해서 동의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계속 주식에 넣는 것이 맞는데, 일단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을 꼭 지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업 분석. 나만의 기업 분석 방법이 꼭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별로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증시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 지금 뭐 코스피가 2200이고 1900갈 거다. 진짜 최악으로는 1500도 갈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 곧3000갈 거다. 3300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 같은 분위기로는 3000은커녕 2900도 사실은 힘들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더 사야 되는가? 아니면 더 떨어져야 사야 되는가는 사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속 사야 되는데 난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 돈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왜 돈이 없을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평소에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진짜 더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900 이하로 간다면 그게 올지 안 올지는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잘 모르니까요. 1900 이하가 간다면 저는 그때 레버리지를 쓸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네. 아직 레버리지 안 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월한 100만 원 정도씩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네. 그 100만 원을 다 주식에 넣는 게 아니라 네. 일정 정도는 계속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됐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내가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는 거거든요. 현금을 그냥 내가 얼마큼 보유해야지, 이게 아니라, 현금 보유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는 좋죠. 근데 사실 그러기 힘들어요. 저 현금을 보유한 것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뭐 고점에서 팔아서 현금을 보유해라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으면 이제 실력자죠. 더 이상 뭐 이런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스스로 투자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못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현금을 만들어야 될때 만들지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매월 1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투자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개별 종목에 각각 투자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뭐 100만 원인데 뭐 10만 원씩 뭐 이렇게 막 너무 분산해서 투자하면 뭐 하냐.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100만 원이어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100, 뭐 10만 원이어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돼야지만 1억이 됐을 때 2억이 됐을 때 분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없다면 저는 지수 ETF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경험이 없는데 개별 종목 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한 90만 원 정도는 개별, 뭐 90만 원 정도는 지수 ETF 하시고 한 10만 원 정도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해 보시는 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실행하지 않으면 부자가 못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죠. 부자는 100만 그렇죠. 원씩 모아서는 못 돼요. 절대 못 됩니다. 뭐, 몇백 년을 모아야지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 100만 원씩 모으는 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리의 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의 경험이 없다면, 지수 ETF, 투자의 경험이 있다면, 개별 종목의 분산 투자를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만약에 좀 지수 투자로 좀 만약 간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S&P 500 같은 경우,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그 아내한테 이제 90%는 S&P 500으로 투자하고 10%는 단기 채권으로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그냥 현금 남기지 말고 S&P 500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사도 되는 건가요? 저는 다 사도 된다고 봐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엄청나게 좋은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셔도 되고요. 제가 보는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를 저는 혼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개인 의견인데요.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다면 S&P 500에 투자 안 하지만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수 없다면 지수에 투자하는 게 S&P 500에 투자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경험, 실력을 쌓기 전까지는 지수 ETF, 뭐 지수 S&P 500, 뭐 현금을 100% 투자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S&P 500이 아니라 좀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주린이 분들, 뭐 초보자 분들은 좀 현금을 뭐한 20, 30%씩 갖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뭐, 100만 원을 한 번에 투입하시는 거는 개별 종목은 사실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꼭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100만 원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계획을 꼭 세우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P 500은 이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해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현금을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